그런데 이때 갑자기 사과를 깎기 시작하는 달인. 속까지 곱게 파낸 뒤 잘게 채를 칩니다. 대체 무얼 하시려는 걸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달인의 조리법. 그때 사과에 찹쌀 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는 뭉근해질 때까지 치대주는 달인. 그 비주얼이 독특합니다. 두부 같아요. 순두부 같아요. 찹쌀은 밭을 굉장히 부드럽게 해주고요. 밭에 좀 단맛을 좋게 해주고. 단맛과 부드러움을 더해줄 사과 찹쌀죽을 팥소에 넣어주는 달인. 이런 비법을 생각해냈다는 게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게 남다른 정성과 비법으로 만들어지니 찹쌀 도넛츠 역시 맛있지 않을 수 없겠죠?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극강 팥소. 그리고 잠시 후 무언가를 가져오는 달인. 그냥 물은 아닌 것 같고 혹시 보리차인가요? 복숭아 가손이 키우는 게 아니고 자연으로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자연으로 크는 복숭아. 옛날 토종 재래 토종. 이게 절여서 발효액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찹쌀 도넛츠 반죽에서 꼭 필요하다는 복숭아 발효액. 그리고 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재료들이 있었으니 바로 요 고소한 콩가루와 들기름이랍니다. 찌개를 섞는 거예요? 네. 콩가루에 복숭아 발효액 그리고 들기름을 한 대 넣어 섞어주는 달인. 바로 이것이 도넛츠 반죽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비법이랍니다. 그리고는 1차로 만들어 놓은 도넛츠 반죽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잘 섞어주면 남다른 부드러움과 쫀득함을 느낄 수 있는 도넛츠 반죽이 탄생한다는 말씀. 여기에 달인의 손기술까지 더해져 더욱 완벽한 도넛츠 반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최고의 반죽과 극강의 팥소가 만날 시간. 노련한 손놀림으로 도넛츠를 싸기 시작하는 달인. 동글동글 튀겨내기 전부터 먹음직스러운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전의 시간. 정성을 다해 만든 거장의 도넛츠가 완성됐습니다. 팥이랑 그 찹쌀이랑 그게 분리되지 않고 이렇게 붙어있는 느낌?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울려지는 그게 굉장히 좋아요. 맛있는 도넛츠를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답니다.